자, 세 번째로 돈 안 들고 건강 챙기는 취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다 돈이야, 그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바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예,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을 마음껏 누려봐. 엄마입니다. 아, 이제 장마철도 끝나고 휴가철도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시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가 노후에 할 수 있는 취미라든지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짚어드리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식집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화초를 키우고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식테크, 뭐 난이라든지 특이한 이런 화분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재테크로 돈도 벌 수 있다, 이런 방송을 저도 꽤 접했던 것 같아요. 환경과학지에 이제 발표한 논문에 보면은 반려식물을 3개월 동안 돌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이 훨씬 더 적었다고 합니다. 정신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힐링도 주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식물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로 우리의 진먼지 진드기나 이런 것들을 좀 방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도 합니다. 식물을 키우고 있지만 손이 많이 가요. 중간중간 영양제도 좀 줘야 되고 한 번씩 또 이렇게 청소도 해줘야 되고 잎도 닦아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어느 때가 되면 또 분갈이도 해줘야 돼요. 흙이 영양분을 다 먹고 소진되면은 더 이상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흙도 갈아주고 잘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저런 집에 지금 16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아주 누가 요만할 때 저한테 한번 키워보세요 하고 준 건데, 저도 그냥 얘를 여태까지 키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16년째 저희 집에 은행나무가 정말 요만할 때 갖고 와가지고 새끼 때 한 번씩 분갈이도 해주고 영양제도 주고 바람도 쐬줘야 되거든요. 이 식물들이 비도 한 번씩 맞춰주고 또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물 돌보는 게 번거롭지는 않으신지? 엄청 번거로워요. 근데 한번 이렇게 키우겠다고 마음먹고 데려온 아이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면 안 되니까 끝까지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결국은 관심인 것 같아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니까 돌봐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에 책임감도 있고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치료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회사 전체로 보면 한 4,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도 있으시잖아요. 아, 그래서 집에는 정말 최소한으로 있습니다. 10년 넘은 나무도 있어요. 지금도 꽃이 폈어요. 벌레나 해충이 갑자기 생기면 어떡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상이 없다가도 진드물이 막 생겨 있어요. 까맣게 막. 그러면 바로바로 이제 제거하고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소주나 이런 거를 물에 희석해서 좀 뿌려주면 또 병충해를 또 예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요즘에는 식물 병원이나 호텔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식물을 살릴 수 있고 맞춤형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상담도 해주는, 우리 왜 그 실내 인테리어가 풍수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식물들을 안 좋은 장소에 위치에 키움으로 인해서 집안이 좋아질 수도 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긴 하지만 식물도 나한테 도움이 되고 풍수 인테리어를 통해서 삶의 질도 좀 높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기 있는 취미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화초 잘 못 키워 이러신 분들도 요만큼의 사랑만 있으면 된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요. 반려동물에 관한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막 확장이 되고 있어요. 애견 호텔이라든지 애견 병원, 또 뭐 애견 뭐 미용샵이라든지 애견 유치원도 굉장히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견주들이 출근하고 없으면 이 아이들이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보내고 데리고 또 퇴근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아져서, 저도 사실은 이제 강아지를 한 10년 정도 키웠습니다. 키우다가 2년 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됐어요. 얘를 이제 하루에 두 번씩 매일 이제 산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 또 저녁에 퇴근해서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루에 두 번씩 제가 산책을 저희 남편이랑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시켰는데, 그 우리 강아지 때문에 저도 운동을 하게 된 거죠. 보통 나가면 한 30분씩 걷게 되거든요. 또 강아지 아침에 일어나면 밥도 먹여야 되죠. 물도 갈아줘야 되죠. 배변 패드나 이런 것도 청소해줘야 되고 하니까 생활 자체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패턴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갱년기가 있었고 중년이 되면 약간 우울한 것도 사실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강아지를 키우면서 제가 우울감 같은 게 싹 사라지고 갱년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사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 강아지가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누군가를 계속 내가 도와야 된다라는 의무나 책임감이 있을 때 좀 삶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강아지는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지만 눈으로 다 얘기하거든요. 교감을 통해서 다 대화를 주고받고 하거든요. 동물을 키우면서 제가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살아있는 나에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걸 한번 깨닫게 되시는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처럼 돌보시면서 노후를 같이 교감하시면서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키우시게 되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쉽게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세 번째로 돈 안 들고 건강 챙기는 취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다 돈이야, 그죠? 운동을 시작하려고 해도 골프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니스라든지 탁구라든지 모든 운동을 하려면 장비를 사야 돼요. 돈 안 들고 건강 챙기는 가장 좋은 취미,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바로 등산입니다. 올라갈 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정상에 딱 올라가면 멋있는 뷰를 나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내 눈으로 직접 이렇게 확인하면서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고요. 왠지 바람도 시원하고 정상에 올라가는 묘미로 다 등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산을 통해서 하체 단련시키는 거, 나이 먹을수록 하체가 약해지니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 말해도 잔소리가 아니야.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저요? 등산이요? 여기까지만 올라가는 거 좋아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싫어해. 어차피 임장을 많이 다녀서 뭐 산을 안 가고 싶어도 산을 가게 되고 바다도 가게 되고 강도 가게 되고 이런 게 많아서 계곡도 가게 되고 임장을 통해서 많이 가게 돼서 저는 좀 많이 임장을 통해서 많이 걷는 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경매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또 임장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또 많이 걷게 되시니까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럼 노후에 해보고 싶으신 운동 있으신가요? 아, 저 수영이에요. 예전에 좀 젊었을 때 수영을 좀 배우다가 되게 운동신경이 둔한가 봐. 그래가지고 한 두 달 이상을 배웠는데도 제대로 못 배우고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영을 못하는데 요즘에 생존수영이라고 해서 애들도 혹시 물에 빠졌을 때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르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나이 때 아직 수영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공마마와 함께 수영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관절이나 이런 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안 좋잖아요. 저도 이제 관절이 조금 안 좋아서 관절이나 통증 이런 거를 감소시킬 수도 있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저도 수영을 좀 꼭 배우고 싶어요. 등산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운동을 통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취미 생활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노래교실을 요즘 많이 다니신대요. 이게 코로나 때는 못하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노후가 즐거운 노래교실. 그래서 뭐 악기도 연주하는 것도 배우고 또 노래도 배우고 각자 취미생활로 해서 이렇게 음악을 배우시는 분들이 꽤 요즘에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뭐 합창단에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움직이시는 거니까 노래교실 가서 또 트로트, 요즘에 아주 재밌는 트로트도 많잖아요. 즐겁게 노래 부르시면서 그 노래 가사를 또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억력도 더 향상되고 좋을 것 같아요. 노후에 정말 노래 꼭 더 열심히 하셔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 안 들잖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시는 굉장히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요즘에 유튜브에 그럴 나이야 노래방 검색하시면 노래방에서 온 것처럼 집에서도 봄마마의 그럴 나이야 노래 부르실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집에서 노래 부르면서 따라서 막 TV에 노래 나오면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도 막 날아가고 기분도 막 업되고 되게 좋아요. 그럼 대표님께서 혹시 배우고 싶으신 악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기타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타를 좀 배우다가 손가락이 막 너무 손끝이 너무 아파가지고 포기했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통기타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어깨에다가 제가 통기타를 메고 다니면서 콩상콩사를 좀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기타가 이렇게 케이스에 딱 담아져 있어서 약간 조금 멋있었어요. 딱 어깨에다 메고 다니며. 아, 기타를 좀 못 배웠던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도 악기를 배울 일이 있다면 기타를 좀 꼭 배우고 싶습니다. 손가락 아프셔도 다시 끝까지 하실... 지금은 손가락 아파도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진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그 다음으로는 요즘에 요리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늦었어요. 퇴직을 하거나 은퇴를 해서 집에 이제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직장을 다닐 때는 바빠서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했던 뭐 짜파게티라도 짜파구리라도 처음에는 슬슬 이렇게 시작을 하시다가 요즘에는 요리를 잘하시는 남자분들이 TV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시잖아요.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많이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저도 좀 나이 먹어서 그런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음식을 본인이 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표님께서는 요리 잘 하시나요? 아, 저는 요리 좀 해요. 제일 자신 있는 요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말만 해. 다 해줄 수 있어.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좀 식당도 하고 좀 그랬었잖아요. 근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막 해서 먹이고 먹을 때 막 맛있다고 그러면 막 그냥 거기에 기운이 더 막 솟아가지고 더 헤매기고 막 이러는 성격이어가지고 저랑 같이 있으면 살이 찝니다. 대표님 요리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 어떤 거예요? 다 맛있죠. 아, 너무 기계적으로. 모든 음식을 다 잘하죠.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제육볶음. 제육볶음. 그럼 제육볶음 꿀팁 좀 알려주세요. 냄새 안 나는 고기를 잘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고기가 중요해요. 아무리 양념을 맛있게 해도 절대 이게 회복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기는 일단 원재료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고기를 좋은 걸 사셔야 돼요. 근데 사실 제육볶음을 하는 고기는 굉장히 목살이라든지 전지살 이런 걸 섞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저렴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비싸지 않아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식재료고 신선한 고기를 사오셔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배우고 싶으신 요리가 있나요? 막 베이킹이라든지 한 번만 딱 보면은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걸 잘해요. 그리고 이렇게 절대 혓바닥? 절대 미각. 예, 그렇죠. 절대 미각. 절대 미각, 절대 혓바닥.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먹어보면, 아, 어떤 양념으로 어떻게 했구나라를 바로 해서 그대로 좀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거 조금 잘하는 편인데, 어렸을 때부터 음식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누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싫더라고, 이제 하기가 귀찮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또 막 하고 싶을 때는 막 또 해요. 음식 하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조금 더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다 그러면, 빵에서도 식빵을 좀 한번, 정말 맛있는 식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빵 제과나 이런 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맛있는 식빵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제가 다음에 해가지고요.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유튜브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때 약과 만드신 거 있잖아요. 아, 예, 그거 유튜브에서 봤어요. 예, 전 약과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옛날에 매작과라고 해서, 약과랑 비슷한 게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그거는 제가 많이 해봤어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그 엄마 송 쿠키인가 그거를 가지고 약과를 만드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영상이.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한번 해봤더니 손은 좀 많이 가기는 하는데 너무 달더라고요.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냥 약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잘할 수 있는 거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후가 이제 들어가면서 나의 취미,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새로 도전하고 이제 거기에서 정서적으로 또 스트레스도 덜 받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취미가 여러분들께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사실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우울하고 소외감 느끼고 뭐 약간 이렇게 한쪽에 빠져있고 이러지 마시고 뭔가 능동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이웃들과 나눠 드신다거나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서 소주 한잔 드시는 것도 아주 좋겠죠. 이런 취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노후에도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봄마마와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경매 배워서 하는 것도 너무 좋잖아요. 임장도 다니고 또 부동산이라는 새로운 또 도전을 또 해서 배우고 봄마마와 함께 즐거운 노후생활, 심생활 만들어서 같이 한번 해보시도록 해요. 자, 봄마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